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우야코 글자가 안 보인다니까 우야코 갑자기 아르마로 마시면서 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야 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제목을 삼아 봅니다. 빛과 소금. 여기에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소금 덩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식탁에 소금은 뭐라고 그러죠? 식탁에 소금은 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얘기합니다. 건강을 해친다고 해서.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뭐 어쨌든다, 싱겁게 먹어라, 어쩌라, 어쩌라. 소금은 그 건강에 그렇게 아주 좋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소금은 어디에서 나는 게 염전 바다에서 나지요. 그런데 바다가 아닌 산에서도 소금을 캐냅니다. 소금 광산. 예, 옛날에는 종을 사는데 그 종의 몸무게만큼 소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몸무게가 가벼우면 소금도 적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종을 살 때 그렇게 사고 팔았어요. 이제 이것을 볼 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속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의 맛이 없어졌다 하는 날은 그건 세상이 그냥 끝난 거예요. 세상이 아마 끝나도 소금의 맛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자,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고 했어요. 그럼에도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한번 또 소금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금은 어딜 가도 자기의 맛을 풍겨냅니다. 소금이 단맛을 설탕처럼 단맛을 내는 때가 있느냐 한 번이라도 있느냐 그건 결코 죽었다 깨나도 없는 일이에요.
소금은 결코 짠맛이 아니에요. 짠맛. 아, 짠맛이 뭐가 좋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과 같이 살아야 돼요. 자 봅시다. 시궁창에 시궁창에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금이 들어갔어요. 그럼 시궁창에 소금이 들어가서 소금은 어떻게 자기가 녹으면서 시궁창 물을 짠맛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사이다에 아무리 맛있는 사이다라고 할지라도 소금이 들어가면 사이다 맛이 짠맛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싱거워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납니다. 더 들어가면 짜다가 더 들어가면 쓴맛이 나죠. 하여튼 소금은 들어가는 그곳에 자기의 맛을 풍겨냅니다. 요게 우리는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약하고 거짓투성이고 한번 약속을 해도 약속 파기하기 그지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고 절도와 살인이 가득하고 정말 살아볼 맛이 없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 이러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같이 소금은 자기 짠맛을 내듯이 너희는 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내라 이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내지 않고 크리스찬의 맛을 내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란 소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었죠. 그렇게 변덕 부리는 믿음이 아니라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의 그 자세 어려움을 제공하던 자가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자기 맛을 잃지 않고 자기 맛을 그대로 풍겨줍니다. 동화되지 않아요. 소금 만약에 솜 한 덩치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솜은 그 물을 다 받아들이고 말아요. 솜이 어떤 그 물에 영향을 끼쳐주지 못해요. 그 물이 솜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소금이 아니라 솜. 이런 사람처럼 어디를 가도 그 속에 그것에 그 문화 그 생각 그 사상을 여기 가면 저기 가면 저거 그냥 갈대와 같이 바람이 휘날리는 갈대와 같이 노래가 생각 갑자기 생각나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갈대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휘날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내 맛, 크리스찬의 맛을 풍겨주는,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자를 떼어내고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은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며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God is love.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글자와 하나님 글자가 동일한 거예요. 난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중얼거려 봅시다. 사랑은 하지 말고 경평이는 온유하며 정말 온유한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내가 온유한 내가 되어져야 돼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소금과 같은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은 온유하다 그렇게 알고 지나가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내가 내 속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내가 그 막 디범벅이 세멘트 디범벅이 된 것처럼 콘크리트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성령과 나는 하나로 디범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는 정말 온유한가 말입니다. 오래 참습니까? 고난도 오래 참습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 자기 이름을 사랑자를 떼놓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자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저 내 고통스러운 거, 내 힘든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더 힘들어요. 그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 내가 소금과 같이 그 맛을 크리스찬의 맛을 온 세상에 우리는 전파되어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은 변하지도 않고 맛이 그대로 소금의 맛은 그대로지만 소금은 어디에도 다 있어요. 소금은 바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식물학자가 높은 고산에 올라가서 나무 잎에서 염분을 채취해 보니까 가장 미세하지만은 염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염분이 없는 소금기가 없는 곳을 찾으라고 하면 이 세상에는 없다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디에서 세상 어느 구석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라 모가지 들어가지 쑥 들어갔다가 아, 괜찮냐? 그래 괜찮구나 자라목처럼 들어갔다 나도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어디서든지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한 것입니다. 과니까 짜게 먹으니까 문제지 세상에 소금기 없는 간맛이 않은 음식 먹으라고 그러면 먹겠어요? 쟤는 못 먹어요. 나는 못 먹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염분 하나도 없이 그냥 망땅 싱겁게만 해서 먹으라고 그러면은 글쎄 난 이거 먹을 줄 몰라 아이고 나 안 먹을래 이거 안 먹고 좀 소금하고 같이 먹을래 그럴 것 같아. 모든 음식에 소금기가 들어가서 간이 맞아야 맛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이 돼야지 너무나 과잉해서 너무 지나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것이 적당한지 그건 저는 몰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본인 각자가 그 수준이 다 다르니까 본인이 결정하세요.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가정생활을 가정주부가 가정생활을 잘 하면서 기도생활 하는 거 좋지 가정생활 내 포기하고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그만 그냥 외친다고 한다면 그건
기도생활은 만점인지는 몰라도 가정생활은 빵점이라고 한다면 그건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가정생활을 쳐다보고 어디서 저 사람이 저 가정생활을 저렇게 하는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데 알고 보니 아 예수쟁이로구나. 그때쯤 되면 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 그게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어둠을 정복하지만은 어둠은 빛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지.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으니 암흑한 세상 속에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깜깜한 방 안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 바늘 구멍만 한 것이 뻥 뚫렸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그 바늘 구멍만 한 그 구멍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그 빛이 그 방 안을 밝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모습이지만은, 작은 구멍이지만은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구멍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아무리 괴로움으로 가득 찼고 내 마음에 아무리 고통스러움이 가득 차고 슬픔이 가득 차고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서 나를 맥겹으로 겹겹으로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놀라운 점 한 점만 꼭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으니 빛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어두운 세상, 암흑한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촛불 하나가 켜져 있을 때에 1와트, 밝기가 1와트라고 합니다. 깜깜한 밤중에 그 방 안에서 깜깜한 방 안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으면 1와트의 밝기로 일단 어둠은 면했어요. 그런데 책을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촛불 하나가 더 켜지면 2와트라는 거예요. 3개, 4개, 5개, 100개가 켜졌다고 한다면 100와트 전구 한 개를 켜는 몫이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작은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가 비춰지고 또 그와 같은 사람 또 하나 비춰지고 또 하나 비춰지고 비춰질 때 그 사회, 그 단체, 그 가정, 그 국가, 그 사회는 밝아진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나의 작은 불을 밝혀낼 때에 너도 나도 여러분이 밝혀낼 때에 이 사회는 밝아질 줄 믿습니다. 사회가 어둡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혼란하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크리스찬의 나 한 모습이 나타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세상은 밝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